지난 시간에 풀었던 레전더리 이퀘이션은 뭐였었냐면은 지난 시간에 풀었던 레전더리 이퀘이션에서는 우리 아지무덜 시메트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푸사이 알세타 파이를 이제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파이에 대해서는 지금 없고 이 알만의 함수와 세타만의 함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파이는 인디펜던트 했잖아요. 인디펜던트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게 아니라 이러한 그 파이 시메트리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파이 시메트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알세타 파이에서 모든 걸다 써줘야 되잖아요. R에 대한 거, 세타에 대한 거, 파이에 대한 거, 이거를 다 써줘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됐을 때 이제 그 르잔드리 이퀘이션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어소시에이티드 르잔드리 이퀘이션이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돼요. 한번 해봅시다. 라플라스 이퀘이션에다가 이제 이걸 집어넣어 보면요. 그 라플라스 스페리컬 코디넷에서의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다시 써보면 r제곱 분의 1에 파셜 파셜 r에 r제곱 파셜 푸사이 파셜 r 그다음에 플러스 r제곱 사인 세타 분의 1에 파셜 파셜 세타 사인 세타 파셜 푸사이 파셜 세타 플러스 알 제곱 사인 제곱 세타의 파셜 스퀘어 푸사이 파셜 파이 스퀘어 이퀄 제로. 요게 이제 그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의 라플라스 이퀘이션 있죠. 여기다 알 세타 파이를 이제 다 집어넣어 가지고 다 집어넣은 다음에 알 세타 파이로 양변을 다 나누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첫 번째 항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한번에 이제 볼까요? r제곱분의 r파이, r은 여기 들어가 있죠. r은 여기 있는데고 세타파이, 세타파이의 ddr의 r제곱 drdr 플러스 r제곱 사인 세타분의 r파이 d d 세타의 사인 세타 d 세타 d 세타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의 r 파이 d 제곱 파이 d 파이 제곱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양변을 r제곱 사인 세타, 여기 나누기, r, 세타, 파이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예, 여기 파이가 아니고 여기는 세타죠, 세타. 요걸로 나눠줘 봅시다, 요걸로. r세타 양변을 r세타 파이분의 이제 곱하기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곱하기 r 세타 파이분의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로 다 나눠줘 봅시다. 그러면은 요 항을 이제 이거를 이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1 오버 파이에 d제곱 파이 d 파이 제곱이 되고요. 이쪽은 레디얼 파트는 r분의 사인 제곱 세타, r제곱은 서로 여기 캔슬되죠. 요거랑 r제곱이 캔슬되고. 그 다음에, ddr에 r제곱 dr dr 나오고, 플러스, r제곱 사인 세타 제곱으로 했으니까 여기는 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세타분의 분모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ddr세타에, 사인 세타에 dθ, dθ.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알파 제곱이라고 놉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요 아지무달 앵글에 대해서는 d제곱 파이 dφ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파이 이퀄 제로가 돼요. 당연히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솔루션이겠죠. 그래서 파이가 어떻게 되냐면 a 익스포니셜 iα 파이 플러스 b의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i 알파 파이가 되죠.
그래서 phi는 0부터 2파이까지 이런 모양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가 뭐냐면 바로 single valued는 있어요. 싱글 밸리드니스가 뭐냐면 얘가 파이가 제로인 경우랑 파이가 한 바퀴 돈 경우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싱글 밸리드니스가. 그래서 싱글 밸리드니스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얘가 익스포넨셜 i 알파 2파이, 파이가 2파이인 경우에 얘가 이제 1이 돼야 되죠. 왜냐면은 익스포넨셜 0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알파가 뭐가 되어야 되면은 정수가 되어야 됩니다. 인티저. 그래서 인티저가 되어야 돼서 파이가 결국적으로 어떻게 써지냐면은 파이가 exponential i m phi plus exponential minus i m phi의 모양으로 써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여기에서 알파가 지금 뭘로 바뀌냐면 m 제곱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기가 m 제곱이 되니까 요 식, 요 스타식. 스타식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인 제곱 세타를 곱해줘야 되겠네요. 여기서 사인 제곱 세타를 여기서 다 곱해주면서 써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식은, 두 번째 식을 보면은 r분의 1에다가 ddr, 양변에다 사인 제곱 세타를 곱해줬다 그랬어요. r제곱 drdr 플러스 세타, 사인 세타가 나오죠. 사인 세타 분의 1, dd 세타에, 사인 세타, d 세타, d 세타. 그리고 이제 사인 제곱 세타로 곱해졌고,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분의 m 제곱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separation of variable 방법을 써야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뭘로 놓느냐? L에 L 플러스 1로 놓자. 왜냐면은 우리가 이미 르잔드르 이퀘이션이 아즈모달 시메트리인 경우에도 이렇게 놨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놓읍시다. 그러면은 요거는 R분의 1에 DDR R제곱 DRDR 마이너스 R을 양변에다 곱하면 마이너스 L에 L 플러스 1에 R 이퀄 제로 이렇게 나올 수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다르게 표현하면은 R 제곱에 D 제곱 D 제곱 R DR 제곱 플러스 ER에 DR DR 마이너스 L에 L 플러스 1 R 이퀄 제로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쿠시 오일러 방정식이죠. 쿠시 오일러 방정식이어서 여기서 솔루션은 지난번에 봤듯이 뭐가 되느냐면은 R에 S로 이렇게 하면 S는 L하고 마이너스 L하고 L 플러스 1두 개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 S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R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지난 시간에 AL에 R에 L승 플러스 BL에 R에 L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L에 L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요 위에 거는 어떻게 되느냐. 요 위에 거. 요걸 L에 L 플러스 1로 놓고 보십시다. 양변에다가 세타를 곱해요. 그러면은 1 오버 요거를 이제 그 투스타라고 그래요. 투스타. 식 투스타를 보면은 1 오버 사인 세타 분의 1에 dd 세타에 사인 세타 d 세타 d 세타 플러스 이게 뭐냐면 L에 L 플러스 1이잖아요. L에 L 플러스 1. 그리고 방금 전에 모기가 날랐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분의 m 제곱 세타 이퀄 제로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associated 르잔드르 이퀘이션. 만약에 여기 없으면은 그냥 르잔드르 이퀘이션이죠. 근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associated
레전드리 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박스로 이렇게 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Associated Legendary Equation이라고 하고요. 이거의 솔루션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여기에서 M이라는 게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 M. 그래서 이거의 솔루션은 Associated Legendary Polynomial입니다. Associated Legendary Polynomial. Associated Legendary Polynomial이고 어떻게 쓰냐면은 P에 L에 X면 그냥 Legendary Polynomial이잖아요. 그래서 Associated가 붙으면 여기 M이 더 붙어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제대로 풀려면은 뭐 제대로 풀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풀었다고 치고 어떤 식으로 이제 L과 M에 대해서 어떻게 이 P, L, M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표로 정리를 해보면요. 1, 1일 때 1, 2일 때 1과 2, 그리고 3일 때 1, 2, 3. 이 레전드리 폴리노미얼은 여기 L은 M은 L보다는 클 수 없어요. L이 항상 M보다는 큽니다. 이 레전드리 폴리노미얼의 특징에서. 그래서 L과 M이 1일 때는 얘가 1-X 제곱에 2분의 1이고요. L이 2, M이 1인 경우에는 3X의 스퀘어루트 1-X 제곱. 그 다음에 2인 경우에는 3의 1-X 제곱.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저도 못 외우고. 저도 지금 표 보고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2분의 3의 5X 제곱 마이너스 1의 스퀘어루트 1-X 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15X의 1-X 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15의 1-X 제곱의 2분의 3승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이제 스톰 류블 폼으로 한번 보시면은 스톰 of associated legendary equation. 스톰 류블 폼으로 보게 되면은 얘가 이제 ddx에 1-x 제곱에 dplmdx 마이너스 1-x 제곱에 m 제곱 plm 플러스 l에 l 플러스 1에 plm 이퀄 0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f1이 뭐냐면은 f1이 지금 1-x 제곱이고요. F2가 지금 요거네요. 요게 이제 F2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람다가 되는 거고, W는 이제 1인 경우죠. 그래서, 스톰 류블 폼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오토고놀리티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오토고놀리티 마이너스 1에서 PLMX, PL'MX DX. 얘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2L 플러스 1분의 2 L 마이너스 M의 팩토리얼 L 플러스 M의 팩토리얼 크로니크 델타 LL 플라임 이렇게 주어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유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레전드리 폴리노미얼을 직접 계산하지도 않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긴 계산이고요. 그랬을 때 이거의 솔루션 세 번째 우리가 레디얼 솔루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레디얼 솔루션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레잔드르 폴리노미얼이든 어소시에이티드 레잔드르 폴리노미얼이든 똑같고 어소시에이티드는 레잔드르 폴리노미얼 중에서 1- 사인 제곱 세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 x 제곱분에 마이너스 m 제곱이 붙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만 다른 거죠. 그런데 이걸 그래서 스페리컬 하모닉스는 스페리컬 하모닉스는 YLM이라고 쓰는데
세타와 파이에 대해서 이 앵글에 대한 솔루션을 곱한 겁니다. 그러면은 오스모놀리티까지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솔루션을 쓰면 좀 복잡한데, 사파이의 L 플러스 M 팩토리얼 분의 EL 플러스 1의 L 마이너스 M의 팩토리얼, P의 L의 M의 코사인 세타의 익스포니셜 I, M, 파이. 요거는 이제 파이 컴포넌트죠. 이렇게 쓰고, 이거의 노멀리제이션 Y, L 프라임, M 프라임, 스타, 이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세타 파이에 대해서 Y, L, M, 세타, 파이,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 여기 사인 세타가 들어간 거는 그 스케일 팩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델타 L, L 프라임, 델타 M, M 프라임. 이렇게 되고 YL과 마이너스 M, M이 마이너스 M인 경우에는 세타 파이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의 M승 YL, M,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세타 파이가 돼요. 실제로 요거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양자역학에서 요게 나오는데 그 이거를 그 굳이 다 유도해서 쓸게 아니라 지금 어소시에이티드 르잔드리 이퀘이션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스페리컬 하모닉스가 요런 모양이 나오고 스페리컬 하모닉스는 세타와 파이에 대한 인포메이션이죠. 스페리컬 하모닉스가 요런 모양이 나오고 이거에 대한 오르토고널리티는 얘가 이렇게 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거를 L과 M에 대해서 스페리컬 하모닉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L, M, 세타 파이. 0인 경우, 1인 경우는 0하고 1인 경우 두개 있죠. 그리고 L이 2인 경우에는 0, 1, 2, 세개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놓고 그러면은 이거는 1 오버 스퀘어 루트 4파이 이거는 스퀘어 루트 4파이 분의 3의 코사인 세타 이거는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8파이 분의 3의 사인 세타의 익스포니셜 i 파이 이거는 스퀘어 루트 4파이분의 5에 3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2분의 1이 붙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8파이분의 15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익스포니셜 i 파이 이거는 스퀘어 루트 2파이분의 15 사인 제곱 세타 4분의 1 이렇게 붙고요. 익스포니셜 2i5 이런 식으로 스페리컬 하모닉스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굳이 이것도 또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가 없겠죠? 외우실 필요가 없고 외워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르잔드르 폴리노미이 르잔드르 어소시에이티드 르잔드르 이퀘이션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제 요거를 알고 있다고 하면 이걸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거의 솔루션은 어소시에이티드 르잔드르 솔루션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 이걸로만 쓰고 굳이 이거를 몰라도 됩니다. 이걸로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여기까지만 쓰면 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요 어소시에이티드 르잔드르 이퀘이션은 양자역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요 어소시에이티드 르잔드르 그러니까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나타나는 요 펑션이 실제 오비탈입니다. 오비탈. 양자역학에서 보면은 양자역학에서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